친환경 기술. 네. 친환경 기술. 마지막입니다. 아니죠. 이거 개념은 마지막이고, 마지막에 추천 과제가 있고요. 친환경 기술. 네. 자. 해초로 만든 플라스틱 물병. 예쁘죠? 아,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오. 오오오. 오호? 네, 입속에 넣고 그 막을 터트리면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이게 참 마라톤 할때 원래 물병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하나 들고 딱팍 터트리면 네, 액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물을 마시는 거죠. 상당히 실용적인 기술이고요. 이게 왜 친환경 기술이냐면 그 해초의 성분에서 추출을 한 네,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여기에 콜라랑 주스랑 다 담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참 이런 친환경 기술. 저는 환경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물도 일급수를 좋아합니다. 네. 계곡에서 막 깨끗한 물에서 노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이거를 캡슐의 원리는 인공 캐비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네. 그 해초류에서 추출을 한 일긴산염,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네. 그거랑 염화칼슘을 섞어서 만드는 기술. 아, 아니요. 저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입에서 녹는 그 해초류로 돼 있는 성분이에요. 해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신기하죠? 플라스틱은 일단은 네. 안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쓰레기를 땅에 버리게 되거나 이러면 그걸 썩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네. 그리고 플라스틱을 태우게 되면 발암 물질이 나오고. 자, 이거는 그 먹고 만약에 껍질을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껍질을 바닥에 버리게 되면 네, 그 손을 씻고 먹어야 된대요. 껍질을 바닥에 버리게 되면 한 6주 안에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관 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적어요. 한 어떻게 보면 물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한 6일 정도? 네. 물 안에 이 상태로 6일 정도 보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 편리하게 이동할 때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좋겠죠. 네. 저는 워낙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께서 콜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콜라가 담긴다니 혁명이에요. 네. 자. 자, 친환경 기술 마지막 개념인 쓰레기를 흡입하는 바다 쓰레기통 시빈.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빈, 네. 시, 네. 자,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통을 그 자동으로 흡입하는 바다 쓰레기통이에요. 일단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요. 간단한 설치로 24시간 동안 그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장점은 그 쓰레기도 바다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하죠. 그 쓰레기들을 모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간단하게 24시간 뒤에 아, 감사합니다. 네. 24시간 뒤에 그 망을 교체해 주면요. 또 24시간 동안 쓰레기통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의아했던 게 물고기가 안에 잡히면 어떡하지?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4년 동안 실험해서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네. 왜냐면 그 해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물 위에 둥둥 이렇게 떠다녀요. 네. 해파리처럼. 네.
물 위에 떠다니는 해파리도 잡히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유익한 물고기 같은 건 4년 동안 한 마리도 안 잡혔다고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이거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에서 지금 후원금을 모으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저는 한강이나 저희가 서해 바다를 가보면 상당히 이렇게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저는 바다를 진짜 사랑하는데, 전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네, 그쵸. 비슷하죠. 네. 그리고 나서 쓰레기가 이렇게 이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안 빠지죠? 밑으로. 신기해요. 자, 이거 한강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저분한 곳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자, 이제 티격태격이 시작됐어요. 네.